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지일 연구원 모시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IPO 시장도 굉장히 아, 예, 뜨거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한 종목들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좀 주목해봤으면 하는 성장 기업들 오늘 골라오셨더라고요. 어떤 종목들 오늘 이야기해 주실지 일단 공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일단 내년 2021년에 실적 성장세가 가파른 세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종목은 일단 이루다라는 그 에스테틱 그 의료기기 업체랑 PM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임상 CRO 업체, 그다음에 M2i라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이세 업체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루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M2i 이렇게 세 기업 오늘 준비하셨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루다부터 보나요? 예. 이루다는 일단 그 기업 소개부터 좀 네네. 들어볼까요? 그 이루다라는 종목은 일단 그 의료기술 기반의 그 에스테틱 의료기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동사의 그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레이저 고주파 집속 초음파 제품으로 좀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저가 33%, 그다음에 고주파가 34%, 그다음에 복합 의료기기가 한 19%, 기타 1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아직 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 본격적인 제품 출시는 내년이어서 매출 비중은 아직 없지만 내년도에 좀 보실 만한 신규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그 통상적으로 해외가 80%, 국내가 20% 정도의 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2분기에 그 해외향 그 수출 물량이 약간 셧다운이 되는 바람에 국내 매출 비중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해서 한36% 정도로 올라온 상황이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6, 해외 4 정도, 국내 4, 해외 6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이게 같습니다. 국내가 뭐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해외가 줄어서 비중이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 작년도 대비해서 연간 실적도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이 소폭 감소를 하였음에도 그 국내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더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외 그 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어서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아, 투자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정리를 하면 그 미용 의료기기를 예, 만드는 맞습니다. 회사인 거죠. 만들어서 이제 뭐 피부관리실이나 뭐 피부과 이런 데 아마 납품을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거는 주현 씨가 이제 관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피부 해봐야 그냥. 저도 별 관심은 없어요. 비슷한 상장업체로는 뭐 클래시스라는 그 클래시스. 슈링크라는 그 제품을 출시하는 클래시스가 있고 루트로닉이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 좀 피어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그럼 병원에 가면 이루다의 저기 그 제품을 가지고 뭘 해주는 거예요? 그 고주파 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리프팅 저희 뭐 주름 개선이나 리프팅. 아니면 그 색소 침착된 피부를 그 약간 흉터 재생해주는 그런 좀 기능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그러면 것 같아요. 그 고주파 레이저. 예, 레이저를. 레이저를 가지고 찌지직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이야기한 레이저 고주파가 전체 매출에서 66% 정도 아마 비중이 된다고. 고주파는 지금 3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고주파와 레이저 레이저 합친 게? 그 다른 거여서 레이저가 33%, 고주파가 34%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60% 넘는 예, 거네요. 그두 맞습니다. 개가. 그리고 아까 집속 초음파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그것도 뭔가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원천 기술은 똑같은데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레이저를 활용해서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집속 초음파를 가지고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고주파를 가지고 치료를 할 거냐 이거는 뭐그 파장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파장? 거여서 그거는 뭐 그 회사마다 다 주력으로 하는 제품들은 다 다르지만 원천 기술은 다 똑같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증이라고 하죠. 저희 맞죠? 적응증. 적용증. 적용할 수 있는 증상은 다 동일한 건가요? 그 집속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다 거의 다른 거예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주로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그 흉터나 이런 거를 좀 개선, 그러니까 좀 완화시켜 재생 치료, 네. 뭐 색소 침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재생 좀 재생에 관련된 좀 치료를 할 때 좀 많이 쓰인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상처가 나서 저기 그 뭐 흉터 제거 흉터가 남았다든지 흉터 제거 네. 이런 재생 피부 재생 쪽에 네. 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는 리프팅에 좀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주름 개선하거나 이렇게 좀. 그다음에 우리 저기 그 흔치는 않지만 우리 여기 이제 아이들 보면은 이제 반점이 얼굴에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저기 이거 가지고 치료 가능한가요? 예, 레이저나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서 보통 치료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어쨌든 뭐 하고 있는 회사인지는 이제 알았고 이 회사가 내년에 이제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회사 가운데 하나로 고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뭔지를 좀 볼까요? 그 두 가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올해 10월에 루트로닉이라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레이저 기기 의료기기 업체랑 공동 브랜드 계약을 그러니까 집속 초음파 제품 약 한 38억 원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아마 이 집속 초음파는 내년 그 2021년 상반기에 그 루트로닉과 지금 함께 만든 공동 브랜드인 하이저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이 브랜드로 아마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위주로 해외 출시 예정에 있고 이게 좀 내년에 보실 가장 큰 포인트, 신규 제품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사 자체로만, 자체 브랜드만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기존의 동사의 제품뿐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색소질환 그 치료에 쓰이는 그 532 파장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색소질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약간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 진피 혈관을 손상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 제품을 동사가 지금 개발을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 미국에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시판되는 시점은 그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시판을 예정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신규 제품이 가장 큰 내년의 그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주력 제품이 지금 현재 그 에스테틱 관련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근데 동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 질환 치료용 쪽으로 치료 전문 이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게 중장기적인 그 성장 방향인데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그 특히 그 안구건조증 치료 기기를 좀 출시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턱관절 통증 치료기 그리고 뭐 저희 뭐 발톱이나 손톱에 뭐 그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을 치료하는 그 치료 기기 등을 내년 상반기에 좀 출시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도 지금 제품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나올 제품이 그 보통 그 집속 초음파 장비인 뭐 슈링크로 예를 들면은 슈링크가 지금 현재 저희가 맞으려면은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이제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개인용 집속 초음파 장비라고 해서 이제 가정 내에서도 개인이 이제 맞을 수 있는 그 제품을 지금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 미용에 대한 관심들이 아무래도 꾸준하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 피부과에서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자면 네. 앞서 그 말씀드린 루트로닉과 공동 브랜드 하이저라는 그 집속 초음파 네. 장비 신규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있고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 에스테틱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질환 치료용이나 헬스케어 쪽으로도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이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실제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네. 하시는 건지 숫자로 좀 볼까요? 네. 그 올해 실적을 일단 먼저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올해 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02억 원으로 YOY 5.6%, 영업이익 31억 원으로 YOY 마이너스 1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에스테틱 업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선방한 실적이라는
그래요. 그 올해 실적이 지금 연간으로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는 타 경쟁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한 실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선방 실적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사가 주력 그 국가가 중동하고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과 중동이 2분기에 물량이 막히면서 이제 해외 매출이 좀 감소한 부분을 국내에도 코로나가 뭐 물론 해외보다는 확산이 덜 됐지만 그래도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실적이 국내에서도 좀 감소를 하였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국내에서 성장한 그런 모습을 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의 성장분을 해외 감소분, 그러니까 해외 감소분을 국내 성장분이 상쇄시켜주면서 연간 실적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내년도 2021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80억 원으로 YOY 38.6% 성장,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8억 원으로 YOY 54.8%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내년 추정치를 갖고 지금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그 지금 현재 내년 그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동사가 29배 정도 지금 PER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23배 정도 실적 그 PER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25배에서 30배 사이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서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은 동사의 지금 주가가 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내년도 실적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좀 그 경쟁사 대비해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현재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그 매년 그 신규 제품이나 신규 시장 진출에 따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올 8월 6일에 맞습니다. 상장이 됐는데 오버행 이슈 같은 건 없어요? 예,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왜냐면은 8월에 상장을 했어도 보통 오버행이 많이 걸리는 게 1개월 락업이나 3개월 락업 많이 걸려있는데 동사도 1개월하고 3개월이 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다 해소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내년도에 조금 더 가파른 성장 기대를 한다. 이제 그 안에 있는 포인트는 새로운 제품 해외에서 출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뭐 그를 감안한다면 경쟁사 대비 밸류는 낮은 편이라서 위로의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차트 움직임을 보면은 상장한 이후에 한 4, 5개월 정도 계속해서 그냥 횡보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 주가가 최근에 못 갔던 이유는 그게 2분기 실적이 일단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실적, 3분기부터 좀 그 동사가 지금 정상화된 게 거의 한 9월 달부터 정상화가 돼서 3분기에 이 정상화 실적이 일부 반영돼서 3분기도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도 실적도 그 부진한데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못 갔는데 이제 그 4분기부터는 그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가시화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는 그 해외 수출 물량도 다 정상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4분기는 좀 그 실적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 국내에서 그 생각보다는 실적이 선방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간의 국내 그 코로나 확산세가 상대적으로는 양호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4분기 약간 걱정이 또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4분기가 국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팔로우업을 최근에 해봐도 4분기가 사실 국내가 좀 타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확진자 수가 더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국내 매출이 좀 감소하는 부분을 해외가 또 상세를 좀 어느 정도 시켜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겠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볼게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요. PNK 피부 인상 연구센터 이 종목은 9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던 기업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사업은 그 피부 인상 CRO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사의 그 전방 산업, 그러니까 동사를 보실 때 전방 산업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 시장이 지금 매출 비중이 한 90% 정도로 압도적으로 좀
전방 익스포저가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뷰티 디바이스나 건기식이 그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치는 2019년 말 기준의 수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그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서 관련 업체도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뷰티와 건기식의 비중이 올해는 한 전체 매출 비중이 한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이렇게 이제 화장품 쪽이 매출 비중이 낮아지면서 건기식과 그 뷰티 디바이스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CRO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뭐 화장품 만드는 회사 또는 뷰티 디바이스나 뭐 건기식 만드는 회사에서 임상을 이제 여기다 위탁을 한다라는 거죠. 예. 인체 적용 임상 위탁 업체라고 보시면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포인트는 그러면 어디에 두고 있나요? 그 투자 포인트도 업체 좀 두 가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뷰티 디바이스나 건기식 업체 관련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네. 인체 적용 시험 건수가 동사가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 쪽에서도 화장품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슬로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화장품 내에서 그 코스메스티컬이라는 그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화장품 시장 대비해서 연평균 한 10% 수준으로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그 동사가 화장품 2017년도에 국내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동물 실험으로 이제 적용해 왔던 부분들을 인체 적용 시험으로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체 적용 임상 관련된 그 CRO 건수가 많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인체 적용, 그러니까 보통 화장품 쪽에서 인체 적용 시험 CRO를 하는 그 경우는 이제 그 의학적인 효능, 뭐 어디에, 우리 뭐 신체 어디에 효능이 있다고 이걸 표기할 때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코스메스티컬 제품들에는 다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에는 뭐 어디, 인체 어디에 기능성이 있다고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스메스티컬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의 그 인체 시험 서비스 건수 또한 2018년도 1200건, 2019년도 뭐 1370건,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1500건을 넘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그 증가하는 그 건수에 맞춰서 캐파 확장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풀캐파 수준이어서 뭐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체의 그 임상 적용 그 서비스 위탁 수요에 비해서 동사가 처리할 수 있는 캐파가 풀캐파여서 네. 아마 지금 2021년도 1분기 안에 신규 지점 설립을 통해서 그 현재 캐파가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약 한 190억 원 정도 캐파인데 네. 이 캐파를 280억 원 정도로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캐파 확장이 되면은 이제 신규 위탁 그 서비스 건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 또 내년에 그 실적 성장 모멘텀이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캐파도 확대할 예정이고 네, 일단은 뭐 트렌드 자체도 인체 그 적용 실험의 네.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방이 네. 확대되면서 그 부분 좀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거고 해외 쪽에서도 네. 모멘텀이 있나요? 예, 그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지금 현재 매출의 100%가 국내 매출입니다. 네. 내년도에 그 모멘텀은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올해 연말쯤에 진출을 했어야 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으로 좀 딜레이된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현지 파트너사와 파트너 MOU를 맺어놨고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아마 법인을 설립하고 진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1년도에 그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가 국내는 2017년부터 이제 동물 그 실험으로 해왔던 부분을 인체 적용 실험으로 의무화를 시켜놨고 이 법이 이제 중국도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중국 시장 또한 그 동물 임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인체 임상으로 이제 다 대체될 예정이어서 네. 이 관련된 시장 규모는 내년도를 기점으로 좀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동사가 이에 맞춰서 내년도에 진출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내년도 하반기에 언제 진출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언제 나올지가 네. 정해지는데 뭐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도 연말에 진출을 한다면은 그 매출 보수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2022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뭐 내년도 3분기에 진출을 하면은 아마 빠르면은 연말에 매출이 가셔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내년도 당장의 모멘텀은 될 수 없으나 네. 내후년도까지를 감안했을 때는 중국이 상당히 또 포텐셜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실적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그 도표 하나 가지고 오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 예. 아 이게 그 중국 그 시장 진출 일정이고요. 그리고 동사가 하는 그 사업 영역입니다. 그 사업 영역은 그 사업 영역이 보통 기존 그 업체하고 좀 그 뭐 여기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해드리면. 네. 보통 기존 임상 CRO 업체들은 임상 CRO만 해주는데 동사가 좀 강점이라고 타 업체와 달리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임상 CRO뿐만 아니고 그 인체 적용 시험 그리고 이러한 그 CRO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까지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지금 업체 1위 그 인체 적용 시험 시장 점유율 약 한 20% 정도로 1위 업체고요. 경쟁사라고 보면은 상장사 중에서는 딱히 동사와 직접적인 경쟁사는 좀 없습니다. 네. 보통 이 인체 적용 시험 임상 CRO 업체들이 다 영수 업체가 많고요. 그나마 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LG 생활건강 자회사인 진셀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여기가 좀 그 경쟁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공모가가 18,000원대 초반 정도였던 네, 기업이고 지금은 이제 21,000원대 정도 초반에는 3만원대 넘기도 했었네요. 네네. 지금 21,000원대 정도 머물러 있는데 지금 실적 대비 밸류 네. 수준은 어느 정도 평가할 네. 수 있을까요?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동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추정치는 2020년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75억 원에 YOY 40% 성장 영업이 92억 원으로 YOY 61.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성장세가 가파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건기식이나 뭐 코스메티컬 그 전방 시장 네. 그 성장에 따른 인체 임상 적용 서비스 건수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성장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현재 18배에서 19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비상장 업체들이다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을 직접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업체 말고 피어들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네. 그 피어들이 보통 25배 정도 지금 임상 CRO 관련된 업체들이 25배 정도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동사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건기식도 한다 그랬었는데 예. 건기식은 뭐가 있어요? 건기식을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요. 건기식도 이게 인체에 임상 효능이 있다고 뭐 표기를 하려면 무조건 인체 임상 적용 실험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위탁받아서 그 임상을 대신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뷰티 디바이스 건기식 요즘 시장 자체 커지고 있고 네, 이제 맞습니다. 기존 화장품 쪽은 법안이 바뀌면서 인체 네네. 적용해야 되는 실험의 건수가 많아지고 있기 네, 때문에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 또 이제 조금 더 긴 기간 봤을 땐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 기업은 M2I예요. 이 종목은 네네. 7월에 코스닥에 상장했던 기업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좀 설명해주세요. 그 동사의 주력 사업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동사의 소프트웨어가 현장과 그 본사에서 그 현장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감시하거나 할 때 그러한 그 시스템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현장을 제어하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고 소프트웨어 네, 맞습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동사가 지금 현재 제품군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HMI라는 네. 제품과 스카다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HMI가 95%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가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HMI가 뭐 압도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스카다라는 네. 제품을 2018년도 중순에 출시하여서 아직까지는 이게 출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제품이어서 네. 이게 고객사들한테 납품까지의 시차가 또 걸리기 때문에 스카다 비중은 내년도부터 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HMI 비중은 이제 내년도부터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비슷한 제품인 건가요?
예, 거의 되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은 네. 어때요? 그 모멘텀, 동사의 그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동사의 그 주요 전방 산업 중에 그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43%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익스포저가 높은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올해보다는 투자를 좀 확대할 예정에 있고 이 삼성과 하이닉스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반도체 익스포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 주요 전방 산업을 다각화를 시켜왔고 그 올해 좀 보셔야 될 포인트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올해 처음으로 좀 납품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SK 이노베이션 향으로 지금 초도 물량을 납품하였고 네. 지금 LG 화학하고도 지금 그 협의 중인 사항이고 빠르면은 연내 출시 그러니까 초도 물량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 자체의 투자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부분에서는 그 동사가 만도향으로 좀 물량이 많이 나가고 만도. 있는데 만도가 잘 아시다시피 그 에이다스 네, 그렇죠. 되게 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에이다스가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그 이에 관련된 그 만도도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 큰 포인트로는 이 세 가지 전방 산업 그 시장 성 그 투자 그 전방 고객사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 거의 매출 익스포저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국내 익스포저인데 네. 이제 해외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해외 확대 중에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해외 매출이 연간 한 10에서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왜냐하면 동사가 거의 한 과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200억 중후반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 10%도 안 되는 비중인데 이제 내년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요인이 지금 글로벌 업체 M사하고 지금 현재는 동남아 중국, 일본 이렇게 좀 제품 공급 중인데 네. 이제 이 지역을 원래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었으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된 상황이고요. 이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된다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아시아 퍼시픽 쪽으로는 좀 진출 확대를 본격화할 전망에 있어서 이게 내년에 좀 코로나가 완화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내년도가 진출 그 본격화의 그 원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인해서 올해 실적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41억 원으로 YoY 31% 성장, 영업이익 136억 원으로 YoY 103%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올해 성장을 견인했던 부분은 반도체 쪽 그 수주 확대가 가장 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그 성장세는 내년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 425억 원으로 YoY 24.6% 성장, 영업이익 179억 원으로 YoY 31.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내년도의 실적 성장은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그 투자 확대에 따른 그 수혜가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사가 2차 전지나 자동차 쪽으로도 제품 물량이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섬에 따라서 이쪽도 지금 매출 비중이 내년에는 좀 더 높아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마진율을 보시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네. 마진율이 개선되는 이유는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사가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품군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는 이 패키지 형태로 지금 판매를 네. 지금 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원제품으로 팔 때보다는 패키지 형태로 팔 때 그 마진율이 더 좋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스카다라는 이 제품이 마진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HMI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게 이 비중이 낮아지면서 이제 스카다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익률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한 11배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11배 수준인데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받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15배에서 20배 사이인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11배 수준이고 내년 실적을 땡겨오면은 지금 현재 한 8배 수준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네. 이게 밸류에이션 적으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종목들이 네. 실적 성장이 내년도에 가파르게 일어남과 동시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눈여겨보셔야 될 신규주 상장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M2I. 근데 M2I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그 높은 제품이에요? 아니면 뭐 저기 그 진입장벽은 뭐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제가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몰라서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진입장벽이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과거에 히스토리컬리 하게 동사가 사업을 진행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플레이어가 지금 반도체 동사하고 독일의 슈나이더라는 두 업체가 있고 다 10년 내에 이제 수많은 업체들이 진입을 시도를 했을 텐데 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는 이 두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내수 시장도 있고 좀 이제 좀 특화되면은 그 이 다각화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이건 맞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혀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라서 자칫하면 이제 경쟁자들이 들어왔을 때 저기 그 마진율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리스크가 저는 좀 없다고 보는 이유는 이게 과거도 물론 진입자들이 계속 신규 진입자들이 진입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 업체다 보니까 그 기존 고객사에서 이 시장이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이고 그렇다고 이제 영소한 업체들이 하기에는 좀 진입장벽이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한번 도입이 되면은 고객사에서 잘 안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이루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그리고 M2I까지 올해 다 상장한 기업들이에요. 내년도 실적 성장 기대하고 있는 만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일 연구원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